여기는 집이 이쁘죠?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요 네이버 거의 똑같은 집들 한 두 번인가 올렸을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500에 50으로 나왔습니다. 방이 1000에 50도 있고 500에 50도 있는데 500에 50짜리가 아주 조금 작을 거예요. 이 화장실 보면 1000에 50짜리는 화장실에 그 샤워 부스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0에 50이라서 화장실은 좀 샤워 부스는 없지만 그래도 저라면 굳이 샤워 부스를 안 하고 550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때그때 이제 나오는 방이 호수가 다르기 때문에 호수마다 가격이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고 요런 것도 이제 허위, 항상 말하지만 요런 집들 허위에 사진 많이 쓰이죠. 막 싸게 막 300에 30 막 이렇게. 하지만 실제로는 고가격으로 부동산 할인비가 와도 구할 수 없습니다. 자. 여기 이 에어컨 있는 벽에서 요 여벽까지가 2m80입니다. 2m80이고 여기 창문부터 여기 이 옷장까지가 2m50이에요. 근데 이 옷장이 전체적으로 한쪽 편에 빌트인 다 돼 있죠. 요 옷장 길이가 50cm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옷장이 없다면 3m가 되는, 여기서 여기까지가 3m가 되는 거고 옷장까지는 2m50입니다. 여기는 지금 보이는 거는 다 옵션이에요. 정말 달력이나 요런 소품 같은 거는 지금 뭐 그냥 인테리어 식으로 이렇게 두신 것 같고요. 침대는 옵션입니다. 침대 TV 옵션. 여기 세탁기랑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쁘죠? 방이 그래서, 빌트인이 다 잘 돼 있어서 보면 요렇게 하나. 자, 여기 옷장 하나, 그리고 반짜리가 하나 있고, 여기 전자레인지 위에도 요런 수납공간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요 TV 위에도 요렇게,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, 그리고 요 아래도 아래까지 다 이렇게. 이렇게 보면 빌트인이 아주 잘 되어 있죠. 그냥 공간 활용을 아주 잘,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. 다 다시 닫고. 그리고 요 불만 켜도 그래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. 잠잘 때 좀 너무 어두운 게 싫으신 분들은 요런 조명 하나만 딱 켜고 될 것 같고. 요건 방 오케이. 여기까지입니다.